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좀 조정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DB하이텍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서진 시스템, 세 번째는 LDD 디스플레이, 네 번째는 알체랑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 가운데 어떤 종목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,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동차 부품도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. 전기차 부품을 양산하고 있으면서 알루미늄을 활용한 부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통신 장비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5G 중계기의 케이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최근 5G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되면서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미국에서 중심으로 6G 개발에 본격화 착수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수혜 기대감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특히 다른 5G 주들과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사업의 다각화가 있기 때문에 3분기 매출이 1,7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101% 이상 상승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만큼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좀 탄탄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5G 관련된 종목으로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제는 좀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만 최근 기관의 좀 연속성 매수세가 있었다는 점 역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공매도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LCD, OLED 기술의 디스플레이를 제품 생산하고 있다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특히 특화된 부분들이 대형 OLED 패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. 최근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ETF에 출시가 된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도 포함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메타버스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디스플레이 업황은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동안에는 저가형 LCD, 중국의 저가형 LCD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. 스마트폰이나 TV 쪽도 이제 OLED 쪽으로 좀 전환되는 시점이 좀 이루어지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주고 있고 3분기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좀 나아졌다는 점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